네, 여보세요? 어떻게 핸드폰 먹통 됐어? 지금 추워가지고. 어떡해, 핸드폰 안 켜져.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위성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 그동안의 앨범과 뭐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셔서 지금 그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데뷔 15주년인데 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선물 같은 이벤트가 오늘 일어나게 됐네요. 앨범을 사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저 최근에 입덕하신 분 아닐까? 어떻게 입덕을 하게 됐을까요?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져서 외모를 보고? 아닌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추억의 가수인데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좋아져서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좋죠. 뭐 제 예상에 이제 막 입덕하신 분 같은데 운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뭐 기회 되면 이제 상황 되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모모엑스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지금 돌계단 있는 그쪽이거든요? 어떻게 핸드폰 먹통 됐어? 지금 추워가지고. 어떡해, 핸드폰 안 켜져. 어떡해. 걸려왔어, 이미 전화가.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끊으셔가지고. 네, 안경 쓰고 머리 길고 그 떡볶이 코트 입고 있어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추워요, 그쵸? 아, 진짜요? 아,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네, 네. 제가 이따 가면서 확인할게. 제가 약속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 가면서 확인할게. 제가 약속 있어가지고. 아, 지금 급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전체 제가 약속 있어서. 아, 진짜요?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Been there, done that. Let's go. Real slow, real slow. Are you ready for a shock? 제가 이 슬로건에 사인을 좀 해드릴까 해가지고요. 아, 사인이요? 네. 무슨 사인이요? 이거 슬로건에 사인하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 사인해드릴게요. 어? 이거 슬로건에 사인하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 사인해드릴게요. 어?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드세요. 역시 밴분 같은데. 네. 아니 딴 게 아니라. 네. 네. 저 이거 혹시 그 프로그램 아세요? 게이득?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혹시 아까 있으시다고?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상황 어떻게 드릴까요? 작은 남은 이름 써주시면 돼요. 네.
네, 알아요. 아니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야. 진짜로.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뭐 이런 거 영상 다 담아갖고 저한테 주시는 분이거든요. 작은 나무, 리틀 트리. 그리고 맨날 채널도 제가 구독하고 있고 막 그런. 진짜요?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거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냥. 네. 저한테 힘이 돼주시려고? 그것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개 있으면 좋잖아요. 어떡해. 네. 아 너무 고맙네요. 이왕 오셨는데 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여기서 해도 조금. 돼요? 네 해도 돼요. 안 불아 이거 좀 안 불편하게 괜찮아요? 네. 이분이 또 이런 거에 또 강하시네요. 네. 저 만난 소감 어때요? 지금 무슨 꿈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 여기 계시지? 아 왜 여기 있냐고? 네. 아 근데 뒤에 딱 서 있었을 때 난 몰랐어요. 전혀 몰랐구나. 네. 저 따라다니면서 제일 뭐 좋았던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연 볼 때는 항상 좋고요. 공연 볼 때? 네. 제일 힘든 건? 제일 힘든 거? 못 가는 스케줄 있을 때? 뭐 저한테 뭐 바라시는 점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수님이 그런 멘트에서 오늘 관객들 표정 보니까 웃고 있는 표정 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팬들이든 관객들이든 웃는 거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대에서 항상 그게 이분 진짜 순수한 팬이다. 진짜 뭐 소원 같은 거 있으면 소원이요? 저 원래 가수님한테 저 아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알잖아요. 리트트리 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지. 네.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소원 그거 하나였거든요. 뭐 딴 거 뭐 셀카 뭐 이런 거? 셀카 찍어도 돼요? 돼요. 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아니 아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자 팔이 짧아요. 자 하나 둘 셋 저 아주 이 현실감 아니 뭐였지 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수님한테 말 거는 거는 가끔 상상했어요. 가수님 저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 팬인데 팬인 건 아니야. 뭐 그건 되게 궁금할 때 가끔 있었거든요. 그냥 믿기진 않거든요. 아직 진짜 아시는 게 맞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신기해요. 오늘 어떠세요? 계획이 뭐 있어요? 완전 그쵸. 저 올해 아니 내년 운까지 다 쓴 건 어떻게 하기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희성 씨 응원하실 거예요? 네. 아 안 그래도 조금 삐져 있었는데 다 풀렸어요. 아니 그냥 제가 저 혼자 제가 못 봐서 가수님을 많이 못 봐가지고 혼자 삐져 있었는데 오늘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투어가 부산, 대구, 창원, 서울 있고 월 휴업이 2월달까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프지만 마시고 무사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아 그래 역시 저렇게 그냥 순수하게 제 모습 있는 그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지 맞아 라는 생각을 좀 더 네, 좀 확고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15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자신감을 확 무대에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좀 더 저분 때문에 자신감 생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너무 저한테 큰 선물 주시는 거 제가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